speak and there's a repeating few times. 그 매번 BTS에 이제 그 강사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특별한 탑픽으로 이렇게 강의하시는데 보면 항상 반복되는 이렇게 주제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놀라운데. Title is different, but always some theme comes every speaker for our school. Constantly. 그런데 제목은 다 틀린데 강의를 들어보면 계속해서 동일한 반복되는 주제가 있는데 매 스쿨마다 그랬었어요. I listened this morning like, oh, this is come again, you come again, you come again to you guys. 근데 오늘도 제가 앉아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아, 이 얘기가 또 나오네, 또 나오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계속 반복하시는 주제가 뭔지 제가 이제 듣게 됩니다. Does anybody know what you feel like? They're saying the same thing. Oh, I heard this one before. 자, 여러분들 이거 들었는데 또 나오네, 또 나오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계속 반복되는 주제 혹시 있나요? There's no right and wrong answer. I just want to hear from you. 네, 그냥 정답은 없는 거였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기에 계속 지금 반복돼서 나한테 들리는 주제가 있다. 별 이유는 없지만 성명이요. 성명. 네. 믿은 대로 될 지어다. 믿은 대로 될 지어다. 믿은 대로 되는데 어디에? 포커스 더 세밀하게 어디에? 성경. 성경. 성령? 아, 성경. 성경에? 누구를 위해서? 내가 오늘 듣기에는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메시지 여러분에게 오는 거는 여러분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보면서 사랑할 수 있는 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 내가 지금 한국말 했지? 어, 나 지금 통역 기다리고 있어. You know, so I just stand here like they have a most problem maybe not loving yourself, not believing that what God has a plan. 제가 계속해서 오늘 뒤에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아, 이 얘기가 또 나오네 하는 걸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있나?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는 그 눈으로 보고 있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리오를 만났을 때 첫 번째 단어가 쟤를 딱 보자마자 재미야. 저 친구를 보자마자 생각나는 거는 boldness였어요. boldness 뭔가? 담대함. 제가 리오를 딱 만나자마자 첫 번째로 드는 거는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얘기해보고 하는 걸 보면 리오가 가장 struggling 하는 거는 자기는 하나님한테 담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치? 왜냐하면 오리지널 디자인은 이러면 꼭 여러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반대로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사단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담대한 용사를 부르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너무 많이 다른 걸로 공격하고 무겁게 하니까 그게 점점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아이덴티티를 점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쓴 게 너무 좋아. 왜냐면 그거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럴까? 어휴, 정반대다, 야. 그게 맞는 거예요. 정반대가 맞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그 여기서 조용한 사람들은 다 뭐로 불렀어, 하나님이? Preacher. 설교자로 부르셨대요. 설교자요? 복음을 전하는 전파하는 자. 여기서요? 응? 어디서요? 어디에서든지. 아까 이 친구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무용을 하든 음악을 하든 뭘 하든 미디어를 하든 뭘 하든 여러분이 그거를 쓰는 그 지역이 영역이 여러분의 미션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성경의 지역. 꼭 무슨 와야만 되고 뭐 목사님을 부르셔야 되고 전도사도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여러분의 그 은사와 재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면 그게 어디든 마케팅이든 뭐 세상이든 뭐 교회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그러니까 우리가 7개 열방대학교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인플루언스니까 다른 데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돼야 되니까 어디를 가든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와임에 오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 되는 것만 아니라 옛날에는 중에 좀 그러면 다 아, 목사님이 돼야 돼 전도사가 돼야 돼 이런 신학을 가야 돼. 그래서 영어로 하면 sacred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이런 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너무 나눠져 있었어요. 교회는 거룩한 것, 세상은 세속된 것.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쓰는 모든 것은 그거를 나눌 수는 없어요. 이러니까 세속적이고 이런 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재주를 하나님의 영광을 쓰는 건 어디서 쓰든 다 세이크릿해요. 정말 그게 알죠? 응? 그래서 우리가 퍼포밍 할 때 하는 거예요. 예술로 어디서 하든. 우리는 옛날에 게이바를 너무 잘 갔어요. 복음 전하러. 아, 아니, 나는 안 갔지만, 야, 나를 위해서는 안 갔지만 복음을 전하러 많이 갔어. 다행이다. 다행 아니래도 좋지. 그러면 이렇게 변했을 거 아니야, 그지? 너무 많은 게이들이 예수님께 영접했어요. 자기네들도 알아. 뭔가 잘못된 거. 근데 다음 주에 우리 남편이 와서 많이 얘기할 거예요. 네? 제가 다 안 할 거예요. 뭐 포노그래피라든지. 음란물이라든지 호모섹슈얼리티라든지 관계라든지 이런 걸 많이 나눌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시간 지금 저는 한 시간밖에 없으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이건 우리 남편한테 내가 배운 거예요. 조금 내가 보태고 우리 남편이 여기 커뮤니케이션 딘으로 왔어요. 커뮤니케이션 총장이셨어요. 이제 커뮤니케이션 그 단과대학의 총장. So he was making film. 영화를 만드셨던 분이시고요. And He was on and on and asked the Lord, why am I doing this? 그리고 계속해서 제 남편이 반복해서 하나님 제가 왜 이 일을 합니까를 물어봤던 사람입니다. So he grew up in a whole family was a professional singers. Their family is a jazz. So mom is a professional singer. They are playing all kinds of stuff. I mean, it was a 제 남편의 집안은 어렸을 때부터 다 그 프로페셔널한 그 음악하는 집이었어요. 재즈하고. So when I met him, he was a professional jazz musician. So he can play saxophone, he can sing, he's like a jazz. He can play any instrument so well. I'm kind of like, whoa, what? One man has everything. Unfair. 여러분 알아들으셨나요? 네. See, they couldn't know my English. Good English study. So that I met him, he was a struggle because God asked him to leave music. 왜냐면 근데 제가 그 케니를 만났을 때 고민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음악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어요. And then join me and we are dance group. 그리고 나서는 마리아의 팀으로 조인하라. 근데 마리아의 팀은 dance group이었거든요. It's like man is not dance. 남자는 춤추는 거 아닌데. Of course he can do break dance and hip hop a little bit, but we talking about our dance means proper ballet class, jazz class, technique class that we go through. 그 남자들도 뭐 브레이크댄스나 이런 좀 추지만 그 마리아 선생님이 이끌었던 그 팀은 정말 전문적인 발레 뭐 이런 기술적으로 이런 정말 전문적인 댄스 팀이었어요. So first of all, he told me, oh, men doesn't wear ballet tights.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와가지고 남자는 발레 타이즈를 입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Long sleeve shirt, he obeyed God and he danced with him. 근데 이제 긴 이야기를 좀 그냥 단추리자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저희 팀이 와서 춤을 췄어요. And then later on, we leading the school of dance now. We are good on dance and everything. And then God asked him to do make film. 그래서 같이 school of dance도 dance school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또 하나님이 저희 신랑한테 영화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So he went to Virginia. He did a BA here with her some course, and then he went to Virginia University for the master's degree. 그래서 제 남편이 여기서 저랑 BA 학사 과정을 여기서 졸업하고요. 그리고 이제 리즌 칼리지로 가서 거기서 석사 과정을 했습니다. And he graduated as a who's who, you know, do you know that as a who's who? Who's who is the best student in all university in USA. 그래서 리즌 칼리지에서는 그 수석으로 거기를 졸업했어요. So he got the job before he graduated at the CBN. So Christian Broadcasting Network. CBN이라고 하는 Christian Broadcasting, 기독교 방송국에 졸업하기 이전부터 거기 이제 취직이 결정돼 있었어요. And he came here as a dean.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와서 하와이에 다시 와서 하와이에 일곱 개의 단과대학이 있어요. 지금 이 안에 일곱 개의 단과대학의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커뮤니케이션 단과대학의 이제 총장을 맡게 됐어요. He teaches every his communication class.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그 수업은 저희 신랑이 많이 가르쳤어요. So I got a little bit bulk of
and I'm going to share with you this one. 근데 그 중에서 제 신앙이 가르치는 그 많은 부분 중에 일부분을 제가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And I added some Maria's stuff too. 그리고 제 얘기도 거기다가 좀 이제 섞어 넣었어요. Okay, so this is not all I'm teaching, but I think my husband is teaching. He will be better. He's a better teacher, but I'm going to just do it. 그래서 이거는 제 티칭은 아니고 제 남편의 티칭이 있지만 Because I think that this is a very important for all of us.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정말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제가 이거 정말 가르치기 원합니다. Reason is you know the truth so much.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으로는 진리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Too much, the church and every other Christian people. 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여러분들 이미 많이 듣고 아는 바가 많습니다. But what is most important to me? 근데 가장 저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you do, you live with what you know.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거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살아내고 있느냐 이게 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I'd rather you know one truth and do that one thing rather than you know 20 of them and don't do anything.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직 진리를 하나만 알고 있더라도 그 하나의 알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내기를 원하지 20가지의 진리를 머릿속에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그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살아내고 있지 않는다면 그건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Is that true? 맞습니까? So if I teach you something here,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가르친다면, but then you watch my lifestyle.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 라이프스타일을 한번 봐보세요. And you say, ah, she just taught that only she doesn't live like that. 그래서 어 저렇게 가르치시는데 저렇게 사시지는 않네. 만약 이런다면, what is that called? 그걸 뭐라고 불러요? 어? Hypocrite. 모순이라고 그러죠. 뭐 위선이라고 위선. You will look at me and you will all say, "Oh, she's a hypocrite."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가르쳤는데 가르친 대로 제가 살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보고 어, 저거 위선이다 그러겠죠. Next time when I teach you, you're not gonna listen because she just talk so much in the front, but she never live like that. She's not.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여러분들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제 말 안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 저분은 말은 저렇게 하시지만 실제로 살고 계시진 않은 분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기 때문에. Is that true? 맞죠? Yeah? We all do that.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That is why I'm doing this today because you know so much but bottom line is this.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고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런데 정말 행하지는 않아서 이 행함에 나가기 위해서 제가 이 아는 게 아니라 That is the most important. 아,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싶어요. There's no condemnation.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I don't judge anybody. That's the most God.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요. 그건 준비하시는 것이죠. I don't know you, deepest you, because we just met 2 weeks ago. 그리고 right? 저는 사실 여러분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2주 전에 봤잖아요. So I don't have any preconceived idea about you.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편견이 없습니다. This changed my life. 근데 이 강의가 저를 바꿨기 때문에 And I think it might be, it will be big help for you guys. So I did a one-on-one and I think Wow, this might be good for you guys. 그래서 이것이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 basic communication. 3 basic things in 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3가지 기본적인 거 지금부터 말할 거예요. These 3 things is all the category of people that why they communicate to others. 이 3가지가 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지에 대한 어떤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So communication, you are talking to each other.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Right? 맞죠? 네. Okay. If you're sleepy, please stand up and if you write, that's great. One person not saying one word. 한 사람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하야, 네. 오늘 어때? Are we communicating now? 지금 이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까? No. It will be communicated until they tell me how are you doing today? Okay. When she say, oh, it's good. Now, communication stop, right? 그래서 상대방도 말을 해야 커뮤니케이션이 성립되는 거죠. If I just talk 4 hours to Diet, 제가 4시간 동안 다이한테만 얘기하고, and she just sit there listening, 그리고 다이한테 그냥 듣기만 한다면, that's not a communication. 그거 커뮤니케이션이 아닙니다. Communication is 의사소통, right? Both sides. But when we do that, this your brain, that person's brain has something goal, right? Goal? Goal.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무슨 이 사람을 이걸 물어보고 내가 뭘 이 사람한테 얻고 이런 거 없죠. 알죠? 다혜도 나한테 대답할 때는 마리아가 이거 왜 물어보지? 내가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할까? 아, 이런 복잡한 생각 없을 거예요. 그냥 의사소통을 서로 지금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할 때 세 가지 베이직 커뮤니케이션 띵이 있어요. 뭐냐면 문제는 커뮤니케이션 할 때 가장 관여되는 것. 나한테 프리컨시브드 아이디어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선입견이 있다. 그래서 내가 화정씨가 오면 화정씨가 오늘 나한테 이 말을 들으면 분명히 커피를 살 거야. 라는 목적으로 화정씨한테 가서 오늘 어때요? 나 오늘 되게 피곤한데 커피 한 잔 마셨으면 너무 좋을 텐데 화정씨 이렇게 사는 소리인가? 뭐 이렇게 복잡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런 프리컨시브 아이디어로 그래요. 나도 목적이 있고 듣는 사람도 목적이 있고 그럼 그 대화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누가 목표를 잃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까지 알아들으셨죠? 오케이. 세 가지 베이스에는 첫 번째 모티베이셔널 동기 부여하는 한국말로 동기 부여를 주는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요.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두 번째, 어떤 동기냐가 문제겠지만 좋은 겁니다. 동기 부여를 주는 커뮤니케이션. 두 번째 커뮤니케이션은 마케팅. 마케팅은 뭘 얻고자. 너도 얻고 나도 얻고. 뭘 얻고자 하는 상품적인 대화. 그 다음에 마지막, 매니퓰레이션. 매니퓰레이션은 내가 의도한 대로 상대방이 움직여주기 원하는 그런 의자판. 그러나 그래요? 공방? 소시오. 응? 그냥 뭐라 그러지? 조정하는 거 아니야? 조작.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자 하는 게 매니퓰레이션. 우리가 민당이라고 하잖아. 하여튼 그런. 그런 척해서 내가 원하는 거. 이 세 가지예요. 다 커뮤니케이션은 이 안에 다 있어요. 우리는 사람하고 살고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각자하고 대화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해요.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거. 오케이? 모티베이션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을 봅시다. 이사야 42장 펴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이사야 42장. 이것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이사야 42장 1절부터 깨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 1절부터 4절. 누가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42장. 42장.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이사야 어디 있는지 아시죠? 성경에 있습니다. 구약에 있습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누가. 내가 부르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땅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뻗어가는 두둑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선들이 그 교훈에 앞나가리라. 아멘. 여기 예수님의 성품을 이 선지자 이사야가 잘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그 성품. 오케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4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그 50분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소리예요? 나는 이거를 볼 때마다 이런 그림이 생각나요. 우리가 바비큐 할 때 장작비였잖아요. 불이 그냥 붙을까 안 붙을까 막 하면 맨 처음에 우리 뭐, 막 뭐 해요? 기름도 붓고 그게 잘 안 되면 막 뭐 해요? 부침질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Fan in the flame. 꺼져가는 등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아 이건 뭐야? 꺼버려요. 이거 힘이 없어. 보이지도 않아. 세상은 그래요. 많은 사람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그 꺼져가는 등불을 보면서 이렇게 하세요. 나 이 그림이 되게 좋아요. 여기 촛불이 있으면 막 꺼질까 말까 꺼질까 말까 막 장작 피우듯이 빨리 죽지 마.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렇게 예쁜 거를 보시면 에이 별 힘도 없어 그런 게 아니라 그거 사단이 하는 짓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분 오늘 쓰셨어요. 사람들의 좋은 점 그게 그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 내가 진짜 이래? 하나님은 친구들을 통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보는 갈대가 있는데 상했어. 아이고 사람들이 보면서 이건 뭐야? 잘라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 주님은 어떻게 해요? 아니 그냥 놔둬. 왜냐면 아직도 그 밑에 뿌리에 생명을 보시니까 아니야 잘할 거야. 뭔가 고쳐질 거야. 뭔가 치유가 될 거야. 그것이 모티베이셔널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모티베이셔널 커뮤니케이션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볼 때 계속해서 인커리징하고 계속해서 챌린징을 해주고 계속해서 밀어주고 너 할 수 있어. 아니 못해. 아니 너 할 수 있어. 아, 나 왜 이래. 나 미쳤나 봐. 아니 너 하나님의 딸이야. 난 진짜 잘 볼 일 없어. 나 여기서 떠날까 봐. 아니 너는 끝까지 잘할 수 있어. 가자. 리오가 그거 되게 잘해서 근데 졸면 막 가서 아니 할 수 있어 야 깨 할 수 있어 해주잖아요. 제드도 그렇잖아. 아니 그렇게 치고 뭐 야 우리 할 수 있어.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더 잘하자. 야 그만 높이자. 왜 그래요? 모티베이셔널 커뮤니케이션이 그거고 우리 선생님들이 앞에 나는데 한번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니네 하나님 앞에 무지무지 잘할 수 있어.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모티베이셔널 스피치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꺼져가는 등불을 보면서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커뮤니티, 우리 커뮤니케이션이 그렇게 돼야 돼요. 크리스천의 커뮤니케이션은 누구를 죽이면 안 돼. 근데 내가 옛날에 얘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컬처는 말이 되게 부정적이야. 그지? 사랑하면 더 그냥 나쁘게 얘기한대. 남자들도 여자들한테. 나는 못생겼어. 못생겼어. 못된 남자들은 뭐 여자들이 좋아하지 했지만 정서적으로 뭐 잘못된 것 같아. 못된 남자 못된 거야. 걔네들은 커뮤니케이션을 바꿔야 돼. 성서적이 아니에요. 누구를 죽이는 말이지 못되겠다 그러면 말도 안 되지. 성서적이지 않아요. 이건 한국적인 드라마지 성서적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자들은 괜히 못된 남자 찾아가지 마세요. 그건 성서적인 거룩한 남자가 아니야. 삐삐거리는 건 진짜. 뭐 한국에는 뭐 외국에 이렇게 아량부리고 뭐 사랑한다는 말을 꼭 몇십 번 해야 돼. 네! 예수님도 하루 종일 여러분한테 사랑한다 그래요. 그 말 못 들어보세요. 우리는 모티베이션을 스피커가 돼야 돼요. 누구들한테든지 불어주는 사람. 야, 너 왜 그래? 난 너 너무 싫어. 살려요, 죽여요? 죽여요. 너는 왜 이렇게 말도 안 돼? 뭐, 너무 이러니? 너 차라리 여기서 나가. 넌 가망성도 없어. 얼마나 아파. 그치, 너네 쓱 웃지만 겉으로는 얼마나 죽이는 거예요. 내가 하루라도 가서 야밖에 안 먹어. 너무 잘하고 있어. 얘가 안 믿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안 믿더라도 속은 어때요? 아, 그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우리 모두 다는 모티베이션을 스피커가 돼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의 첫 번째 동기 모티베이션. 오케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걸 얻을 수 있고 내가 그거를 하면서 너도 뭐 이익을 얻어. 둘 다 이익을 얻어요.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Give and take.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알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응? 크게. 자신없지 말고, come on. 가이사의 저시아. 하시는 것은 하나님. Give and take. 마케팅 어디 있어요? 알아요? 여러분 신약 다 읽었죠, 이제 복음서. 복음서에 마케팅 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는지. 야,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 가서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 그리고 제자로 삼어. 이거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주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킹덤 오브 갓은 마케팅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만 좋을까?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풍요해지니까.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래. 이거 다 마케팅 모티베이션이에요. 이렇게 이거를 배워야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이 안 배우시면 비즈니스 클래스 가봤자 빼요. 세상처럼 해요. 마지막 매니퓰레이션 커뮤니케이션. 이거는 완전히 노노입니다. 그럼 내가 마케팅 해볼게요. 매니퓰레이션이 뭔지. 내가 아까 커피 얘기한 것처럼. 나 이거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누구한테 화나면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가. 어떤 사람은 화나면 그 다음부터 말 안 해요. 그 사람하고. 그게 뭐예요? 매니퓰레이션이에요. 내가 화장실에서 화 안 났어. 나 이제 우리 남편하고 결혼했잖아요. 그거 싸우잖아요. 우리 뭐 의견이 안 맞아요. 그럼 나는 3일 동안 말 안 해요. 그 뭐예요? 느껴라는 거잖아요. 야, 너 느껴. 내가 너 지금 너한테 화나고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랑 싸울 때 나랑 똑같았어요. 말 안 해. 우리 아빠는 싸웠다, 화났다, 그럼 뭐에 반대. 뭐 사다 주고. 그것도 매니퓰레이션이에요. 말을 안 하는 이유인가요? 그것밖에 없어요? 아니요, 더 있죠. 내가 지금 말하는 매니퓰레이션에 말 안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침묵의 무기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침묵을 무기로 사용한다. 그런 말이에요. 조용해서가 아니라, 물론 조용한 사람들도 있고 말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지혜롭기 때문에 입을 절제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그 말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매니퓰레이션은 내가 얘기했죠. 화가 날 때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관심을 얻고 싶어. 아니면 사람의 관심을 얻고 싶어요. 그 여러분이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옛날에 뭘 너무 잘했냐면 피리파리. 자기 연민에 빠져서 동정하는 거. 겸손도 아니었어요. 나 알아요. 네, 겸손 아니에요. 나는 그때 진짜 완전히 그거는 완전 자기 동정.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그랬어요. 아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쓰실까요? 별 볼 일 없고 뭐 하나님한테도. 내 도구는 뭐였어요? 내 매니퓰레이션 도구는 자기 연민 아니면 사이런스. 그건 나였어요. 아니면 이제 아기를 낳고 나서 내가 디프레션 오고 막 이러면 애들이 뭘 잘못했다. 화나면은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사이런스는 다 없어. 그 남편하고만 있고 그 다음에 애들한테 화나면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내가 목소리가 커지면 알아. 엄마가 화났는지. 그냥 하지마 이래도 될 말을 야! 하지마! 막 이렇게 되고 너 뭐하니? 막 이렇게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 우리 애들이 알아. 엄마 화났다. 엄마 Are you angry? 그럼 내가 NO! 근데 내가 알지. 그건 매니퓰레이션이에요. 근데 모든 인간들이 다 있어요. 매니퓰레이션 method. 그렇게 하면 뭔가 얘가 거꾸로 질 거고 얘가 나의 말을 들을 거고 조정한다는 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한테. 뭐 너 이렇게 하면 난 나가서 죽을 거야.
매니큘레이션. 너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다 파버릴 거야. 매니큘레이션. 그게 다 매니큘레이션이에요. 조종하는 거야. 컨트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렇게 있어. 물론 말은 안 해도 생각으로 그럴 수도 있겠고. 근데 이거를 알면 너무 좋은 게 솔직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매니플레이션은 뭔가. 내가 얘랑 얘기를 하는데 뭔가 내가 얻고자 해서 하는 말. 벌써 동기가 비유돼 있어. 얘한테는 하나 도움이 안 돼. 근데 내가 그냥 얻기 위해서 매니플레이션 하는 게 있어요. 플레이보이드. 그쵸? 뭔지 차이가 매니플레이션. 뭔가 얻기 위해서 하는 거. 나를 저 사람은 잘 되건 못 되건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한테 상관없어. 그냥 내가 뭘 얻기 위해서 내가 조종해서 뭔가 컨트롤링해서 매니플레이션 해요. 이거는 하나님도 없고 이거는 사단만밖에 안 해요. 우리는 절대 하면 안 되지만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동의합니까? 정직합시다. 동의합니까? 우리 다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천사라도 다 있어요. 인간이면. 근데 그거를 빨리 알아차 이렇게 배우고 나면 빨리 알아차서 오케이 쏘리가. 난 그래서 어제도 우리 미안해 내가 확 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나 알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오자마자 미안해 가서 Please forgive me. I spoke this to you this morning without thinking, but that was my manipulation. Would you forgive me? And she said, I forgive you. You know me. She can forgive so quickly. She forgave me. But when you recognize it, 내가 그게 뭔지 알면 고치기가 쉬워요. Right?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하고 정직한 게 그래요. 아, 나는 화가 나면 이렇게 하는구나. 나는 사람들한테 뭘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걸 빨리빨리 알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커뮤니케이션의 모티베이션이 달라질 거예요.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베이직 모티베이션은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베이직 모티베이션은 뭐라고?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베이직 모티베이션은 뭐가 된다고요? 제가 지금 얘기했는데 사랑입니다. 오케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너무 잘하는 말인데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랑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13장. 13장이요. 세 가지 love. 오케이, 히브리어 말을 보면 세 가지 말이 나와요.
13장 예수님께서 사랑은 4절. 4절부터 끝까지 막 다 틀려도 돼요. 그러니까 우선 끝까지 다 읽읍시다. 하나, 둘, 셋.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용서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욕망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며, 능력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붙이고 지식도 폐하리라. 왜 참아요? 왜 참아? 그냥 이혼하면 되지. 왜 참아? 그냥 절교하면 되지.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즘은 너무 익스큐즈가 많아요. 우리는 친구 끊을 때, 데이트할 때, 결혼하고 나서 우리 남편이 며칠 전에 울면서 그렇게 나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코아이 같다고 얘네들이 하나? 우리 크리스마스 그때고 이제 우리 남편 생일이 그때고 막 많이 돼서 이제 내 생일도 오고 많이 되니까 우리 애들이 우리 미아가 특히 펀메이징을 너무 잘해갖고 우리 1년 내내 지금 내가 30몇 년 동안을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막 우리 뭐 매년 여행을 하니까 전도여행을 하니까 시간도 없고 막 이래서 둘이만 어디 여행을 간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30년 동안 우리 미아가 펀메이징을 해갖고 미아한테 돈을 해줘갖고 나랑 우리 남편하고 코아이 여기서 같이 멈추게 있는 섬에 둘이 같이 일주일 동안 다니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한테 막 몸이 붓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아프니까 그 전까지는 좀 괜찮다가 갑자기 다시 몸이 붓고 이러니까 이제 얼마나 쉽냐. 처음으로 힘든 처음으로 돈도 있는 데다가 베케이션도 하는데 이 사람이 움직이지를 잘 못하니까 내 다음 주에 보시면 알 거예요. 진짜 많이 보였어요. 진짜 너무 많이 보여서 걷지도 못하고 온 자가 다 없었어요. 홈트에서 막 일어났고 그래서 저렇게 계속 다니고 가르쳐요. 그래서 쉽어피스가 디테일 가서 내내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도 올 거예요. 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반지가 그래서 웨딩반지가 있는데 그게 약간 부서져갖고 다시 요번에 처음으로 세팅을 다시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 나는 몰랐어요. 그게 다 준비가 돼서 왔는지 일단 이 사람이 나한테 속이고 지가 먼저 받아갖고 나한테 갑자기 밤에 애들을 다 불러서 뭐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그러나 뭐 기도하는 줄 알고 막 내려가갖고 준비? 이러고 앉아있었더니 쿠션을 가져와 그 내 무릎도 딱 붙더니 이렇게 나한테 얘기했어요. 반지를 딱 그래. 내가 이렇게 돈이 하나도 없고 내가 이렇게 몸이 다 너무너무 망가져서 내가 남자부시도 할 수 없고 이런 모든 면에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혹시 다시 지금 나랑 결혼할 내가 너한테 프로포즈 하면 나한테 네가 예스라고 할 수 있겠니? 예스라고 대답하는데 얼마 걸렸을까요? 2초도 안 걸렸어요. Of course! 그게 내 대답이었어요. 아니요. 응? 없으시오. Of course. 내가 왜 그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세상 같으면 이 흑인 남자가 돈도 하나도 없고 병은 병대로 다 들고 남편 구실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힘들면 그 상황에서 내가 19살 때 이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결혼해 주실래 할 때 내가 예스라고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예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30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근데 왜 사랑을 오래 참지 못할까? 우리는 왜 이렇게 빨리 절교를 할까, 친구야? 우리는 왜 이렇게 빨리 이혼을 할까? 아니면 그냥 결혼하기 전에도 이혼 각서를 먼저 쓰고 결혼할까? 무슨 결혼이 그래? 어? 결혼을 하기도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합당한 이혼을 하겠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친구야,
진짜 나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건 완전 매니플레이션, 마케팅이야 그냥. 여러분 왜 사귀어요? 왜 데이트해요? 그냥 계속 듣다고 외로우니까? 내 왜 이걸 물어보냐면 여러분한테 정제감을 주려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전 남자친구가 너무 많았어요. 셀 수도 없어요. 진짜. 와우. 미안해요. 이뻐서가 아니라 혼자 있는 걸 못 견디니까. 외로우니까. 나는 끊임없이 남자친구들이 있었어요. 한 8, 9명 사람들이 나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잘생긴 사람은 싫었다며. 근데 다 잘생겼어요. 미안하지만 다 잘생겼어요. 진짜로. 매니플레이션. 맞아요. 매니플레이션. 진짜로 매니플레이션이요. 나는 걔네들한테 틱틱 거리는 게 매니플레이션이었어요. 왜냐면 다른 여자들이 다 죽고 못 삽니까? 우리 학교에서 제일 멋있어. 키도 제일 커. 클래스에서도 장이야. 나랑 같이. 근데 나는 한 가지 알아요. 난 못생겼어. 제가 분명히 나 싫어할 거야. 다른 여자들은 다 얘한테 막 죽고 못 살고 편지 보내고 막 전화하고 난리를 쳐요. 그럼 내 매니플레이션은 뭐예요? 내 열등의식이 있으니까 첫 번째 문제는 쟤는 나 싫어하겠지? 두 번째 문제는 그러니까 더 틱틱거려. 내 열등의식 때문에. 난 너한테 관심 없어. 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관심은 있는데 분명히 거절할 줄 아니까 내가 막 틱틱거려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신기하지. 예쁘게 생기셨습니다. 걔네들이 그럴 거 아니야. 뭐 다른 여자들은 다 나한테 못 견디는데 쟤는 뭐야. 그 관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저 별 볼 일 없는 여자가 왜 나한테 이렇게 틱틱 거릴까? 그러니까 경쟁심에서 남자들이 뭐해? 트라이 해보겠다. 너도 나한테 넘어오는지 안 넘어오는지 트라이 해보겠다. 이러겠죠? 걔네 승부욕에 따라서. 80%는 무시야. 그렇죠. 펄스윙을 나한테 굉장히 해요. 나중에 내가 못 이기는 척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왜 매니플레이션이 편해하는 얘기를 좀 하려고.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이 왜 관계를 가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이 사람이 너 사람이다. 아담과 하와 같이. 이 짝이야. 그래서요? 아니면 뭐라고 했죠? 한국의 모태 모태솔로? 나는 모태솔로 박수를 치고 싶어요. 모태솔로는 성공해. 나는 이 여자랑 좋아해요. 어트랙션이 와요. 저는 정상이에요. 죄가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여간 무슨 리즌에서 나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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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의 사람이 좋아요. 나는 굉장히 하여간 그런 사람이 좋아요. 이 사람은 또 뭐 어떤 사람 좋아하겠죠? 스타일을 다 있고 테이스트도 있고 매력이 다 있어요. 딱 보고 오다 이거는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거를 앉아갖고 상상의 나래를 펴서 벌써 신혼여행까지 갔다 왔어. 결혼식까지 해. 성경에 그만 나와 있죠? 어떤 남자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면 그건 음란이에요. 이해합니다. 결혼을 안 하고 그런 생각하면 음란이죠. 그래서 하여간 누구랑 여러분이 만났어요.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이 만났어요. 둘이 부딪히네. 딱 붙었어. 마음이 막 하나가 됐어. 근데 내가 지금 미안해요. 풀이 없어서 이거 풀로 하는데 딱 붙었어. 우린 하나야. 어 죽고 나서고. 그래서 이렇게 너무너무 지쟁이지. 너랑 나랑 떨어질 수가 없어. 이게 이모션만 그런 게 아니라 피지컬까지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 잠도 같이 잤어. 벌써 다 했다 다 했어. 아니면 손만 졌어. 키스 하여 다 해봐요. 했다 그럽시다. 얼마나 하나가 성서적으로 그렇게 할 때는 결혼한 거예요. 그건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성도 진짜 하나가 됐어요. 그렇지. 그 사람들은 결혼 안 했어요. 근데 결혼까지 다 했어요. 진짜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육체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하다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맞아. 싸우기 시작해. 뭐 이래 저래 저래. 그래서 야, 나 너랑 안 사귀는데 갈라져. 이거 뛸 때, 이 붙은 게 뛸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잘 찢어질까요? 아니요. 아니요? 너덜너덜해지게 찢어지겠죠. 이거 상상이 되죠? 이 너덜너덜한 거를 열댓 번 해봤다고 합시다. 두세 번 또 해봤다고 합시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찢어졌어요. 되게 찢어졌어요. 얼마나 많이 찢어졌겠어요. 마리아 생각해보세요. 몇댓 번은 몇 잔 남자를 만났는데 이 얼마나 많이 찢어졌겠어요. 벌레같이 됐겠죠. 내 마음은. 그러면 is it fair?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주셨어? 내 케니를 만났어. 이 사람한테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뭐만 남았죠? 하나님이 치료하시지 않는 한 내가 남은 거는 걸레 같은 마음밖에 없어요. 걸레 같은 몸. 이 얘기를 조이 더스는 어떻게 하는지 얘기하세요? Emotional prostitute. 그만 얘기해 주시라고 하네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정서적인 창녀. 좋다. 하루 종일. 몇 년, 몇 세, 몇 년을. 그거는 몸만 팔아서 창녀가 아니죠. 우리는 정서적인, 사고적인 창녀가 될 수 있어요. 그거 우리 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 내가 여러분 백관들 보니까 모르겠는데 내 예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케이드를 만날 때는 이 사람한테 베스트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에 치료받고 DTS하고 카운셀링 스쿨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드디어 치료를 다 받고 나서 내가 딱 하나님한테 뭐래. 이제 혼자 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혼자 살겠습니다. 나 익스트림. 익스트림 극단적으로 이제 하도 이랬으니까 하도 놀았으니까 극단적으로 뭐 성서적으로 되는 거는 나는 혼자 사는 줄 알았어요. 마덜 테레사 진짜 그랬어요. 인도 가서 나는 유럽 수녀가 되겠다. 그리고 독일에 가서 수녀원에 자원했어요. 우리 독일에 바실리아 슈링크라고 아시는 분이 거기 갔어요. 그분들이 나한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뭐 왜 수녀가 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이 말이 안 나고 내가 뭐라 그러냐면 하도 관계가 지겨워서 I'm so tired of men.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하고만 결혼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탁 쳐다보고 뭐라 그러고 수녀님이 피해 웃으시면서 그 Sound of Music하고 너무 똑같아요. 내 스토리는. 피해 웃으시면서 우리 수녀가요,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서 가장 유혹이 많은 사람이래요.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성스럽잖아요. 아까 수녀복 입고 막 이러니까 너무나 많은 젊은 청년들, 모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다가오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그걸 모르는데 그 얘기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나 수녀복을 입으니까 아무도 안 다가갈 줄 알았어요. 우리는 너네보다 유혹이 더 많대요. 그래서 나보고 그 유혹 때문에 안 하려면 피 웃으면서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세요 이러고 그러고 나갔어요. 저는 수녀도 못 되고. 그리고 몇 년 지나서 케니를 만났어요. 그때 그 케니를 만나기 1년 전에 주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한 말 딱 하나 있으셨어요. I am willing to give up your singleness. 복신으로 살 거를 포기할 준비가 됐는데요. 기꺼이 포기하겠느냐, 복신주의. I said no. 아니요, 라고. 결론은 아셨죠. 저는 순종을 이렇게 빨리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한참 싸우다 순종이요. 진짜 순종이 아닌데, 그런 말이 됐어요. 여러분한테 나누는 이유는 어떤 관계를 갖든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모티베이션이 뭔가. 내가 이 사람과 대화할 때 내 모티베이션이 뭔가. 내가 왜 이 사람하고 사귀나.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하나. 한국은 막 조건이 많죠 요즘.
집이 있어야 되고 뭐 의사여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막 되게 많아요. 한국은 되게 마케팅 마인드세트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뭐 갑질이라는 말도 나오고 뭐 갑질 의지도 있어요? 잘 모르겠지만 베레베 소리가 다 나오죠. 왜요? 한국 사회는 너무너무 하나님 진리와 동떨어져 있어요.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은 그냥 하나님이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별 일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반대해야 되죠. 예수님 성기로 오셨잖아요. 우리 스텝은 여기 여러분 여기 성기로 갔어요. 지금 죄들과 제 마사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하는 모든 행동, 말이 후여금과 한 사람들한테 빼닝 해줘야 돼요. 나는 여러분이 이 그림을 절대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안잊어버린 것처럼.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게 여러분한테. 여러분한테 절망이 올 때, 여러분한테 나는 왜 이럴까? 열등식이 올 때, 비교가 될 때, 이럴 때, 저럴 때, 낙담이 될 때, 하나, 그런 얘기 나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노력을 해요. 아무리 기도를, 뭐 이렇게 해도 참 안 돼요. 막 읽어도 안 돼요. 참, 어제 선생님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신나요. 대답입니다. 그거는 그냥 성령제를 받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넘치도록 해요. 여러분의 넥스트 단계는 그건 것 같아요. 더 많이 기도하세요, 내가. 우리 101하고 스몰그룹 하는 사람한테 나는 숙제를 줬어요. 매일같이 기도하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도록. 아까 여러분이 쓴 것처럼 모티베이션 도구입니다. 사랑은 뽐내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치 아니하고 마케팅, 매니플레이션 성내지 아니하고 원한을 품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소리예요? 원한을 품지 않는 거? No record of being wronged. 우리가 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는 줄 알아요. 용서, 하나님한테 똑같은 걸 용서해달라고 몇 번 얘기하셨어요? 우리 매일 하죠, 똑같은 얘기. 왜냐면 안 잊어버리실 것 같으니까. 사랑은 원한 품지 않아.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와서 하나님 미안해요 오늘 또 그랬네요. 하나님 말은 내가 어제 회개했는데요. 그게 뭐였는데? 기록을 남기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기록을 너무 많이 남겨요. 너 나한테 이거 잘못했지? 1955년에 너 나한테 이거 잘못했지? 매월 며칠? 뭐 2000년에 너 이거 잘못했지? 우린 다 기억해 하나씩. 누가 나한테 잘못한 거? 정신아 어제 나한테 이랬지? 오늘 아침에 또 잘했지? 그리고 와서 화장실에 미안해요. 또 그랬어요. 그래 너 그랬지? 나 너 절대 용서 못해. 그 말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절대 용서 못해. 여러분이 절대 용서 못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절대 용서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랬잖아. 네가 남을 용서한 것처럼. 나도 너에게. 네가 남에게 한 그대로 나도 너에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물론 용서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 시간에는. 아직 나가 아프니까. 근데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하도록 노력해야죠. 용서는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들으셨어요? 용서는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지 않지. 아직도 아파 죽겠는데 나는. 그렇지만 믿음으로 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하셨고 예수님도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서로에 대해서 용서는 그런 거예요. 원한을 우리는 품지 않아요. 모든 것을 견뎌요. 모든 것을 바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혹도 이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너 나한테 그랬어? 너도 그냥 한번 그렇게 막아봐. 이렇게 원한을 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그럴지라도 너는 굉장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나 이렇게 아프게 했어도 난 너 하나님 앞에 밀릴 사이가. 너는 여기서 너무나 놀라운 사람이 될 거야. 우리는 말에 너무 인색한 것 같아. 아름다운 말에. 위로하는 말에. 인색하지 맙시다. 이게 좀 갑자기 조금 도움이 됐어요? 모든 것을 견딥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솔직히 여러분 나이 너무 어려서 미안해요. 너무 어려서. 여러분 아세요? 우리 그 피지컬 디벨로먼트 배웠어요. 그 어린이 교육학과에 가서 그거 배울 때 모든 인간의 브레인이 완성되는 게 나이가 언제인 줄 아세요? 24살이요. 24살이요. 나는 좀 옛날에 한 13살 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거 배우지 않았으면 열 몇 살 뭐 이랬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선생님이 사진도 보여주고 도표도 보여주면서 우리 나이가 24살이 될 때야 모든 브레인이 완성이 된대요. 그 사람들은 특히 티네이저들이 이런 말 참 많이 나 왜 그랬지? 나 왜 그랬지? 아는데 왜 그랬지?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난 그 말이 이제 이해가 가요. 브레인이 다 완성이 안 되었고 캐릭터가 잘못 나가요. 그 맞는 말이에요. 너무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왜 이랬지? 그래서 나는 다 우리 애들한테 다 그렇게 권장했어요. 나이 24살까지는 결혼하지 말아라. 우리 진짜 큰아들은 지금 24살까지 기다렸어요. 이제부터 고사할 거예요. 오. 3년 동안 데이트했어요. 반지 샀어요, 며칠 전에. 근데 가서 프로포즈하고 내년에 결혼할 거예요. 여자는 몰라요. 데이비드 잭슨. 이게 예뻐요, 여자 친구. 말레이시아 중국이에요. 무용 우리 프로페셔널 댄서예요. 내 코리더예요. 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내 기도하는 그대로 그 여자랑 똑같아요. 방법도 똑같았어요. 이렇게 프로치하면 이랬는데 진짜 그렇게 프로치했어요. 여자가 먼저 나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난 이 아들 알고 싶어. 얼마나 담대해요. 시어머니한테. 무지 좋은 남인데요. 걔는 나랑 원어머니였어요. BTS 학교 리더였어요, 내가. 난 걔 다 장점 나 좀 다 알아요. 와 귀여워요. 되게 귀여워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는 서두르지 마세요. 여러분의 로맨스는 안 서둘러도 돼요. 좀 기다리셔도 돼요. 정말요? 네. 못해 뭐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진짜 사단이 하는 소리야. 한국 영화 한국과 아니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요만한 애들이 막 손잡고 뽀뽀하고 뭐 어쩌고 좀 이거 진짜 그런 미디어에 현혹되지만 그럼 미디어가 여러분의 월드뷰를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리더로 나가셔서 어떻게 해요? 본보기가 되세요. 데이트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이 사람 하나님이 주신 사람입니까? 내 인생에 모티베이션을 물어보세요. 아니면 그냥 내가 외로우니까 만나는 거야? 나 남자친구 있어야 돼. 아니면 애들이 다 웃을 거야? 아니 내가 진짜 너무 외로워서 못 견디겠어. 누구라도 있어야 돼. 누구라도가 아니에요. 베스트를 만나야죠. 하나님이 준비한 그 베스트. 질문! 질문 있어요? 아니요. 응? 아니 너는 막 저기 너 때문에 질문한 거 아니야? 10분 남았어. 연애는 어떻게 잘해야 돼? 응? 연애를 잘하는 방법. 연애를 잘하는 방법 내일 캐니 그러니까 다음 주에 캐니가 할 거예요. 연애를 잘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 음성을 잘 들으면 돼요. 음성을 잘 들으면 어떻게 하나요? 음성을 잘 들으려면은 잘 듣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돼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 얘기했어. 어떤 사람이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뭐 애너머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힘들었대요. That's okay. 힘들어 하세요. 그게 굉장히 좋은 거야.
나는 여러분이 어떤 강의를 듣고 막 힘들어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안 그렇고 그냥 민둥민둥 해봐봐. 그거 안 들었다고 그러잖아. 막 의문이 많고 그것 때문에 막 디스커션하고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디테일에서 12사람이 와요. 강의를 가르쳐요. 일부러 여자, 남자,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블랙, 화이트, 옐로우 다 믹스를 해서 일부러 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산, 컬처와 방향과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와서 가르칠 때 오늘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슈아가 24살 때 리드했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우리 SBS는 다르게 배웠어요. 여수아가 맨 처음에 그 졸든강을 걸러서 모세가 처음으로 가라 그래서 갔을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내가 배운 거는? 모세가 70살이었어요. 근데 아니 저시아가 70살이었어요. 왜냐면 걔가 10몇살 때 시작했거든요. 40년 강의를 같이 다녔어요. 24살일 수가 없어요. 오케이. 누가 와서 그렇게 가르쳐요. 잘못된 것도 있고 잘된 것도 있겠죠. 나도 뭘 가르칠 때 미스테이크한 것도 있겠죠. SBS가 제일 좋은 게 저한테 뭐냐는 줄 아세요? 정말 좋은 거? 그냥 성경만 얘는 읽는다 그래도 그거 아니에요. 역사 다 쫙 다 역사를 펼치고 두 번째는 그 뒤에 있는 배경과 히스토리 왜 썼는지 누가 썼는지를 쫙 가르쳐요. 그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은 로마에서 그런 걸 다 배워요. 그러니까 여자들 고린도전서 보면은 여자들 조용해. 여자들 머릿속에 뭐 쓰고 해. 뭐 이런 거. 많은 컬처 속에서 그걸 쓴 거예요. 그걸 안 배우면 지금도 여자들 다 조용해. 이럴 거예요. 남자들 머리 긴 거 다 죄야. 이럴 거예요. 여자들 바지 못 입어. 이럴 거예요. 그치?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배경을 배워요.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한 성경만 읽지 마세요. 저는 7개의 번역을 다 읽었어요.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그 표현하는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들 히브리랑 똑같대. 제일 가깝대, 지네가. 근데 읽어보면 조금씩 표현하는 게 다 좋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우리 SBS도 있고 여기 DBS라고 있어요. Disciple Bible School. 그거는 뭐냐면 우리 같은 애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만들었는데 지금 다 많이 해요. 뭘 하냐면 제가 하다 보니까 아티스트들은 또 무용하고 막 음악하고 운동하고 이런 애들은 오래 못 앉아있어요. 그리고 나는 테스트가 너무 싫어요. 페이퍼 테스트. 종이 시험 보는 거 너무 싫어요. 꼭 그렇게 해서만 배울 필요는 없잖아요. 또 배우는 방식을 바꿨어요. 그래서 DBS는 7권을 읽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한 번만 읽고 너게트, 그러니까 여러분 다 기억 못하니까 물론 그 쌉싸리 하는 것도 배우고 컬처도 다 배우는데 좀 더 간단하게 돼요. 그런 코스도 있어요. 그걸 해보다가 우리 2학년 스태프들 다 했는데 우리 스태프들 그거 지금 데이빗도 그랬고 에멀린도 그랬고 그걸 다 해보니까 Hey, I need that one tonight, yeah? I need the shot. I need it. But anyway. 그거를 다 걔네들이 그걸 해보니까 막 욕구가 너무 생기는 거야. 더 알고 싶어.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SBS.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학구적인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간단한 거 먼저 해도 돼요. 보통 베이직한 건 다 배우니까. 그러니까 나는 진짜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같이 못 배워요. 특히 잘하고 있어요. 기가 막힐 정도로 이 나이에 여기 앉아서 그냥 두세 시간 이렇게 그것도 동시에 이 통역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오늘 아침에 보면서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지금도. 지금 30대 들어갔는데 좋은 사람 한 명도 없고 다들 너무 잘 듣고 살아가지고 예스 감사합니다. 여러분한테도 너무 감사해요. 그것만 노력하는 게 보여. 앉으려고 노력하고 옆에서 막 도와주고 막 마사지 해주고 깨워주고 여러분들 앉으려고 막 노력하고 뭐 먹고 있고 이런 게 나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매출은 여러분들이 다 잘 걸러내셔야 돼요. 걸러내는데 성경을 안 읽으면 어떻게 걸러내요?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걸러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알면 걸러내기가 더 쉽죠.
그냥 여러분의 오피니언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10분 남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10분만 늦출게요. 여러분 12시 10분에 끝내세요. 네? 나 지금 여러분이 둘씩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둘씩 잘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하고 둘씩 좀 짝을 지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망설이지 말고 그냥 난 이 사람하고 잘 맞을 수 있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끼리. 네? 그리고 12시 10분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자기가 가장 많이 여자 팀 하나가 세 명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풀시니까 자, 한 팀, 둘 다 하다가 한 팀은 세 명이 하세요, 여자 팀은 아니면 한 팀에 희연이라는 팀에 희연이 원어원인 사람은 희연이 하고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 그러니까 내가 줄게요, 지금 자, 그러면 여자들 다 둘씩 오늘 여기 자, 나눈 것 중에서 오늘 여기 지금 내가 나눈 것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제일 꽈당 다섯 개 나눈 것 중에서